하이 여러분들, 부릅니다. 자, 오늘은요 제가 바로 여기 호케미 테마파크에 제가 오늘 먹이를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마 군체 양 보면 엄청 깜짝 놀라실 정도로 많이 늘어났고, 제가 살아있는 먹이, 일단 죽어있는 먹이를 준비했습니다. 자, 여러분들 첫 번째로는 제가 베얼룩 제주나방으로 추정되는 어우선 애벌레를 제가 두 마리를 데리고 왔습니다. 이거 하나만 먹여도 진짜 엄청난 군체로 성장할 수 있는 이 애벌레, 영양가 높은 애벌레. 자, 그리고 이번에 살아있는 겁니다. 바로 짜잔, 이 친구는 이제 대만나방 애벌레라고 하는데, 지금 이 친구가 이제 이틀째 좀 굶어서 사이즈가 갑자기 급격하게 좀 줄었습니다. 근데 이 친구는 거짓말 안 치고요, 진짜 이만했습니다. 무슨 나방 애벌레지? 대만나방 애벌레. 와. 와, 대만 나방이 나타났네요. 들어가, 녀석. 여러분들 보셨죠? 진짜입니다. 여기 보면은 약간 돌기 같은 게 이렇게 굉장히 검정색으로 이쁘게 좀 나 있긴 하죠. 근데 이 친구가 구령 애벌레까지 성장을 해서 그렇게 클 건데, 특히 은행나무를 그렇게 좋아한다고 합니다. 우선은 이 친구를 먹이로 제가 애초에 딱 보자마자 아, 개미 줘야겠구나 라는 생각에 우선 데려왔어요. 한번 바로 개미 보여드리고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는 여기 먹탐장입니다. 여러분들 사냥하고 먹이 먹고 이제 물 섭취하고 하는 곳인데, 지금 하루 전에 제가 굉장히 많이 주고 나서 좀 살짝 치운 상태인데 아직까지도 애들이 많이 배고픈가 봐요. 지금 번식기여가지고 그렇고. 자, 여기 대략적으로 보시면 보이시죠? 여러분들 어느 정도 빡빡하게 찼는지. 물론 아직까지는 아래층, 2층 이런 데 차지 않아서 제가 겨울까지는 이제 테마파크를 제가 늘리지는 못해요. 근데 바로 오픈해서 보여드리자면 짜란 짜란 짜잔. 이야, 자 여러분들 군체가 엄청나게 성장한 거 눈에 훤히 보이지 않나요? 전에보다는 한 3배는 더 많이 커진 것 같고, 이쪽만 보아도 엄청나게 꽉 차 있는 게 보이시죠? 이야, 자 여러분들 이거를 좀 더 확대해서 보여드리자면, 와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에 나용이라 하죠? 번데기랑 그 다음에 알이랑 뭐 얼키설키 막 굉장히 많이 지금 개미왕국이 성장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굉장히 뿌듯합니다. 아래쪽 보면은, 오 여기는 그 여러분들 애벌레, 개미, 일개미 애벌레들이 이렇게 굉장히 많이 모여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와, 여기는 초대박. 오, 여기 보이시나요? 이게 정 가운데 지금 거대병정개미의 나용을 지금 일개미가 혼자 들고 있습니다. 머리가 굉장히 커 보이는 그 나용인데, 제 생각엔 길면은 두 달이고요, 짧으면 한 달 안에 이 친구들이 다 부화하고 넘쳐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렌즈를 껴서 조금 화면이 울렁일 수는 있는데, 그래도 자세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렌즈를 한번 착용해봤는데, 제가 놀란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와, 지금 알이 어마무시하게 나와놨네요. 진짜 와, 이거는 또 일부분이고요, 지금 옆동에 또 엄청나게 많은 양의 애벌레 알들이 있거든요. 무튼 지금 호케미가 이런 식으로 번식이 돼가고 있는데, 자 이런 식으로 호케미 테마파크는 준비 단계에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공사 중이라고 생각해야 될 것 같아요. 일개미가 많아야 호케미 테마파크가 활성화가 되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애초에 너무 넓게 준비를 했더니 친구들이 번식하는데 굉장히 바쁘네요. 여기는 바로 옆동인데 또 이만큼 있네요. 무튼 이렇게 잘 살아가고 있는데, 제가 한번 먹이를 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여기에서 병력 한 20%만 나와도 사냥 성공. 자 우선은 먹이를 줘볼게요. 이야, 진짜 사실 이거 하나면은 진짜 엄청 오래 먹을 거거든요. 아 맞다, 썸네일 잠깐만. 살아있어 아직. 여러분들 유튜브 하면 힘듭니다. 자, 한 마리를 줘보겠습니다. 이야, 진짜 이게 수분도 많고 단백질 함량이 굉장히 높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자연에서, 사실 이 애벌레가 죽은 애벌레들은 먹을 수 있겠지만 살아있는 애벌레는 사실 힘도 세고 너무 커가지고 사냥이 좀 힘들 거란 말입니다. 자 보이시죠? 이 정도 양이면, 야 여기 테마파크에 엄청난 양의 이제 애벌레를 탄생시킬 수 있는 영양분이 될 거란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기서 똑똑한 거를 제가 하나 주는데, 제가 좋아하는 거 좀 나눠주거든요. 자 바로 콜라입니다. 제가 이제 먹다 남은 콜라를 좀 주는데 진짜 잘 먹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조금만. 오케이, 와 성공했다. 보이시죠? 탄산 아주 그냥 톡톡, 이슬 톡톡. 자 아마 탄산 빠지면은 또 먹을 거예요. 애들이 당분을 좋아하니까요. 와 이게 보이시죠? 일개미들이 지금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얘네들은 진짜 매일매일 먹이를 줘야지만 되고, 제가 가끔 채집을 한번 나가서 1박 2일이나 2박 3일 갔다 오면 너무너무 배고파 해가지고 먹이를 놓으면요, 진짜 지금처럼 저글링처럼 와우와우와우 나와가지고 이렇게 먹이를 먹겠다는 그런 큰 의지를 보이곤 하거든요. 지금 애벌레가 굉장히 마음에 드는 모양인데,
이거 애벌레 먹으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서 제가 내일 한번 다른 애벌레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 자 여러분들 지금 1시간 정도 흘렀는데 제가 원래는 하루 정도 둘러 했었거든요. 근데 옆에 보시면은 조금 빈둥빈둥 노는 친구들이 굉장히 좀 많아졌죠. 거대병정 개미도 여기 보면은 여러 마리가 빈둥빈둥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되겠어요. 바로 대만나방 애벌레를 바로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근데 이 친구 왜 이렇게 많이 작아졌지? 투입! 근데 여러분들 그 매미나방 아시잖아요. 그 매미나방 애벌레 같은 경우에도 사실 좀 큰 편이기도 하고 굉장히 강한 친구인데 진짜 이 대만나방 애벌레 실제로 보잖아요. 진짜 엄두가 안 납니다. 진짜 털이 많아서 아마 조금 사냥하기는 좀 힘들 것 같은데 그리고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드디어 사냥을 시작했습니다. 만약에 제가 처음에는 못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 이런 식으로 개미굴을 잘못 지나가게 되면은 사냥할 수 있겠는데요. 전에는 이제 거대병정 개미가 좀 적고 했었는데 지금 굉장히 많아지면서 힘이 굉장히 좀 완강해졌다고 해야 되나? 근데 거대병정 개미가 사람 손에 만약에 물리더라도 따끔할 정도로 굉장히 날카롭고 섬세하고 힘이 좋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상태로 제 생각에 한 10분 내로 사냥 성공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바로 호개미의 힘입니다. 힘. 자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서 굉장히 궁금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불개미 테마파크 근황인데 지금 현재로서는 개체수가 엄청 적진 않아요. 그래도 아직까지는 한 1000마리는 될 것 같은 그 정도의 양이 있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만 해도 수십 마리에다가 굉장히 이곳저곳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근데 지금 현재로서 번식 양이 좀 많이 줄어들었고요. 지금 고치나 뭐 알의 개수 뭐 태어나는 주기 같은 거 봤을 때는 여왕개미가 제 생각에는 좀 많이 죽고 나서 수명이 돼서 죽고 나서 점점 많이 줄어들고 있는 모양이고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여왕개미가 아직 한 마리에서 많으면 두 마리 정도만 남아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더 이상 증식은 힘들고 현상 유지하는 거에서 최대한 오래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불개미도 사이즈가 조금 작아진 느낌이 좀 들어요. 무튼 불개미 형님들은 아직 잘 지내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오자면은 얘 뭐하냐. 지금 일개미가 병정개미 엉덩이를 물고 있는데 이제 먹이 액체가 묻어서 병정개미 호르몬 냄새를 못 맡고 이제 먹이로 오인을 해서 너 왜 자꾸 올라가 약간 이런 느낌인데 지금 사냥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와 진짜 많아졌죠. 개미들이 이렇습니다 여러분들. 페로몬으로 서로 인식해서 이제 적이 들어왔다 공격하자 사냥하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진짜 자연에서 우리 여러분들이 불개미나 이렇게 호전적으로 사냥을 하는 호개미 친구 들한테 장난식으로 발로 이렇게 계속 치잖아요. 그럼 계속 나오고요. 진짜 물렸을 때 여러분들 알레르기 있으신 분들은 심하게 가려움증이 생길 수도 있으니까 좀 주의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먹이를 준 지 하루 정도 지났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정말로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요거 들어가 있는 거 보이시죠? 이게 뭐냐면은 고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살코기처럼 생겼죠? 샤브샤브에 먹는. 근데 그게 아니라 바로 그 니모 해수 사료인데요. 제가 여기에서 니모 밥 주다가 엎었거든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는데 얘들이 이거를 물고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잘라서 먹는 것 같아요. 개미 사육하시는 분들 궁금하시면은 한번 줘보세요. 진짜 먹습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뭐니뭐니 해도 얼마큼 먹었냐가 중요하죠. 자 이제 오픈해 볼게요. 짜란. 지금 하루밖에 안 지났다고 냉동했다가 뺀 거는 새까맣게 지금 변색이 되고 지금 개미들이 그 안을 들어가서 쭉쭉 다 빨아먹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대만나방 같은 경우에는 털이 빠지고 사냥을 했는데 이 친구는 털이 워낙 많아서 좀 잘 먹지는 못하는 것 같아요. 알면 할수록 정말 재밌는 것 같아요. 진짜 여러분들 한번 이거 줘볼게요. 해수 사료요. 되게 반응이 좋더라고요. 이게 제가 이게 애벌레가 크다 보니까 수분이 많이 찰까봐 일부러 환기 잘 되라고 열어놨다가 니모 먹이 주다가 떨구면서 여기 떨어진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보이시죠? 관심 잘 보이고 잘 먹습니다. 벌써 들어올 것 같네. 보통은 이렇게 해서 오늘 호개미 친구에게 나방 애벌레를 한번 줘봤는데 뭐 그렇게 좋은 먹이 같지는 않아요. 그냥 밀엄을 먹이거나 아니면 매끈매끈한 나비 애벌레가 좀 더 낫지 않을까 아니면 그냥 귀뚜라미가 더 낫지 않나 싶습니다. 자 여기 보시는 것처럼 불개미가 호전적인 것처럼 호개미도 굉장히 호전적인 성향을 보이고 번식력도 굉장히 좋아가지고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 이 개미들 한번 여러분들도 사육해보시는 거 어떨지 추천 드립니다.
자, 아무튼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재밌는 개미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에 뵙겠습니다. 안녕.